자, 저그 먼저 볼까요? 한두열 선수입니다. 예, MSL 오늘 이제 처음으로 MSL 본선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한두열 선수고요. 벤젠의 한 시적에는 김도우 선수가 있습니다. 네. 야,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용호 선수에게 현상금이 크게 걸려 있었는데, 네. 정말 현상금 사냥꾼들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잡아낸 것 같아요. 예,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좀 일정이 없었었던, 예, 일정이 좀 이영호 선수보다 빡빡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우선 선수가 이영호 선수를 꺾고 출발한 게 아무래도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꺾고 출발, 만약에 압도적으로 최우선 선수가 반항도 못하고 끝났다 이러면은 승자전에서 상대하기도 더욱 힘들었을 거고, 또 다음에 또 상대하기도 더욱 힘들었을 텐데, 최우선 선수가 일단은 이영호 선수를 끌어내렸고, 네. 그리고 나서 김도우 선수가 이영호 선수를 조금 더 이제 똑같은 상태에서 빌드상으로 이기면서 승리를 거둔 상황입니다. 네. 그 현상금 걸린 고수가 딱 잡히니까 같은 또 고수가 되게 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동 선수가 와 있는데, 네. 이재동 선수 입에서 무섭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상금 걸리셔서 또 있죠. 진짜 그 존은 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김대혁, 장윤철, 윤용태입니다. 그전 더 힘들어요. 이영호 선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정말 무섭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무섭네요. 너무 무서워서. 네. 예. 전 너무 무서워요. 소주를 한 병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PD랑 함께. 아, 예.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뭐 저는 잘하는 이기는 선수가 이기면서 어떤 선수들은 올라갈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늘상 이기는 선수만 이기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늘 어떻게 보면은 그 당대 최강자가 탄생되는 곳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새롭게 떠오르면서. 그렇죠. 같이 하시죠 오늘. 예, 소주 한 병. 네. 그럴까요? 네. 자, 네. 우리 담당 PD랑 함께. 예. 뭐 엄청난 에너지를 먹었기 때문에 김도우 선수의 플레이가 환상적일 수 있겠고, 한두열 선수는 되게 아쉽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운이 좀 안 따라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자신의 역량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김도우 선수 또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있죠. 일단은 입구 쪽에다가 심시티를 해놓으면서 마치 앞마당을 먹을 듯한 이런 기세로 플레이를 하려는데, 실제로는 그 리파이너리 짓고 있습니다. 네, 본진 안쪽에다가 똑가스를 빨리 한두열 선수는 건설을 했네요. 네. 네. 지금까지 MSL 쭉 되면서 로열로도 둘이 동반 이렇게 또 진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던,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만.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한두열 선수. 네. 팩토리 올라가고요. 김도우 선수. 네. 자,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맵 같은 경우는 선가스를 하게 되면 뮤탈리스크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맵은 또 뒷길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 뒷길을 이용하는 럴커의 활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김도우 선수의 SB 정찰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상대가 좀 태클을 빨리 쓰는 타입이다라는 것을 김도우 선수가 간파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신도 태클을 빨리 밟으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빠른 태클에 대응할 만한 채비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괴롭히면서 멀티를 먹고 수비를 하겠다라는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네. 네. 럴컨지 뮤탈인지만 확실하게 김도우 선수가 이 SCB를 정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벌초도 빨리 나오니까 네. 뭐 입구 쪽으로도 김도우 선수가 가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뭐 만약에 상대방이 럭커다 싶으면은 마인 개발해서 마인을 조금 더 넓은 범위에다가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레이를 하겠죠. 네, 스타포트 올라갑니다. 네, 스타포트 올라가고 여기다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 네. 탱크가 빠르기 때문에 또 다시 아머리 지으면서 발키리 뭐 이런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는 이제 상대 전적이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커맨드 센터 짓고 있습니다. 김도우 선수. 네, 완전히 지금은 뭐 강력한 우승 후보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쵸. 어느 누구도 이제는 이 선수가 반드시 MSL에서 우승한다라고 이야기가 힘든 상태가 됐어요. 네. 누구나 우승할 수 있고, 네, 누구나 좋은 성적 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네. 야, 이 한마디로 새 역사가 탄생하는 순간이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 누가 됐든 간에 여기서 잘하면 정말 새 역사와 새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새 역사에는 항상 우리 유대현 해설이 함께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희한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예,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뭐 새 역사의 결승전 현장에도 저희와 함께 있었고 최초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한 시즌 하고 그다음에 바로 빠졌죠. 정말 눈이 번쩍 뜨여질 만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예. 뭐 어쨌든 간에 찌릿찌릿하네요. 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새 역사가 만들어지면은 좋습니다. 맥날 되풀이되는 역사만큼 또 지겨운 것도 없거든요. 네. 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인지. 예, 벌써 드랍도 가능하고요. 지금 뭐 김도현 선수가 계속 SB 정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크도 빠르고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이 준비가 됐습니다. 엔지니어링 베이 그리고 클럭킹 레이스. 원래 이제 아머리 하나 짓고 발키리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발키리로 대응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태크를 바꿨을 때 발키리는 사실 러커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클로킹 레이스를 준비를 해가면서 끝까지 좀 써보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네, 근데 원스타포트에서 클로킹 레이스라 이거 한대현 선수가 예측을 못하거든요. 원스타포트인데 무슨 클로킹 레이스야 이런 되게, 생각 하잖아요. 되게 자유롭네요 김도우 선수의 이 발상 자체가. 네. 네. 일단 오버로드 끊어주고 뭐 하나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네. 클로킹까지 개발할지는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이스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퍼실러티 짓고 그 다음에 베슬라우치 누가 합니까? 자, 둘까지 찍고 계속해 레이스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뮤탈 데뷔 슬슬 해야 됩니다. 터렛 찍고요. 스파이어 완성된 타이밍이기 때문에 김도 선수가 플레이가 자유로운 건 상당히 좋은데 예. 지켜내야 자신의 플레이를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벙커 건설해주고 있는 김도 선수 머리는 넷, 벙커 완성. 자, 일단 뮤탈릭스 떴고요. 네, 혹시 뒤로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을 김도호 선수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클라킹이 됐다면 한번 정찰, 지금 어차피 스캔도 안 달린 상황이라 네. 정찰로도 김도호 선수가 레이스를 잘 활용을 해줘야죠. 예, 퍼실러티 가장 구석 쪽에다가 지으면서 어쨌든 안전하게 배슬까지 띄울 요량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클로킹 레이스로 쫓아내야 돼요. 일단 이거 빨리 쫓아내야 돼요. 왔고 클로킹 상태, 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예. 흩어져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가면서 공격받고 있는 뮤탈리스크 맞으면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무슨 레이스야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클로킹까지 네 숫자가 클로킹이 걸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이게 원스타포트인지 투스타포트인지 아마 가늠이 확실하게 한두현 선수가 안 될 겁니다. 예. 예,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또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버로드 스피드업 되는 동안에 베슬은 뜨거든요. 네, 그렇죠. 예, 거기까지 지금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자유. 유연합니다. 이상하게. 요즘 네, 유연해요. 요즘 활동하는 테란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선수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김도우 선수. 예, 네. 트레이메이지 않아요? 예, 사실 뭐 이름으로 지금 김도우 선수가 많이 주목을 받았고 네. 또 거기에서 파생한 별명이 김도우 선수의 현재의 별명인데 예, 윈도우 뭐 이런 예, 거.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네. 예, 네. 프리 윈도우 이런 예. 느낌이에요. 소스레이스로 뮤탈리스크를 지금 되게 잘 대비를 했어요. 오버로드도 잘 끊어지고 있고 김도 선수가 예. 뮤탈리스크가 많이 모아서 한두현 선수가 뭔가 힘을 낼 만한 시점이면은 베슬이 나온다는 거 네. 네. 제일 무섭죠. 오버로드 스피드업 안 됐어요 아직. 예, 스피드업이 될 때까지 최대한 지금은 스피드업 되자마자 경기를 그냥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다 이게 시간이 문제입니다. 베슬이 이레디가 두 방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한 번이라도 회방을 받으면 안 되고요. 오버로드 같이 안 왔는데요. 예, 예 지금 오고 있는데 속도 안 차요. 한참. 예. 이게 지금 마음이 급하기는 한데. 야 이게 투스타포트를 갔으면 베슬이 안 나오는 시점인데. 자 스타트 끌었습니다. 자, 이거 빨라졌어요. 지금이 그 사이에. 지금이 김도우 선수에게 가장 그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이 타이밍만 넘기면 김도우 선수가 완전히 강력해집니다. 그렇죠. 자 위에 베슬 나오나요? 베슬은 지금 원베슬이 벙커. 예, 벙커 건설하고 원. 베슬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레디 개발돼서 이레디가 한 방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한 두 방 정도는 떨어져야 아 아프구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 사이드 퍼실트 불 들어오고 있는 네, 가운데 그리고 스콜지가 지금 품었기 때문에 네. 베슬이 만약에 잡히게 되면 완전 낭패예요. 베슬 나도 직접 빠지니까 베슬 지켜야 됩니다. 벙커 리페어 벙커도 리페어 해야 되는데요. 벙커 깨졌고요. 아 벙커 금방 아 무탈 많은데요. 무탈 많아요. 무탈 자 베슬 많아요. 베슬 베슬 지켜야 돼요. 베슬 자 클로킹 클로킹 야 저 오버로드 끊고 이거를 막히면 한두현 선수 입장에서도 네, 한 방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레디는 네, 네 한두현 선수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죠. 이레디가 최소한 두 방은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두 방 있어야 됩니다. 두 방 한 방은 네. 안 돼 부족하고요. 예 이게 지금 상대 그러니까 뮤탈스가 두 패기 때문에 예. 이레디 안 되나요 지금쯤 이레디 넣어야 돼, 지금 이레디 아, 떨어집니다. 여 어디 갔어요 베슬 네. 위에 위쪽에 베슬 자 뮤탈리스크 일부러 한두현 선수가 약간 펼쳐놓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렇죠. 위쪽에 슬슬 쌓아놓고 있는데 아, 자,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털리면 안 돼요. 2등 너무 많이 보는데요. 자 어디 갑니까? 한 방 가지고 부족한 차 2등 너무 많이 봅니다. 자 더 이상 털리면 안 됩니다. 한 방 빼줘야지요. 뺐고요. 아 근데 정리할 수 있는 병력이 아, 많지가 않아요. 뮤탈을 잘 뺐습니다. 네 근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네. 건 앞마당 쪽에 터렛 라인이 좀 부서져 있는 데다가 레이스가 아까처럼 많지 않고
데슬이 지금 이레드 한 방 지금 넣어가지고 빨리 쫓아내고 뮤타스를 한 방에 싹 죽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두열 선수가 심리적으로 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톰에슨 11시 멀티도 지금 완성이 됐고 안마당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김도우 선수 쓰리가스 벌써 완성됐고요. 예. 여기 멀티 너무 심각한 피해 보는데요. 워드 네. 있고요. 예. 지금이라도 밀어내고 마린 메딕으로 치고 나가면서 상대방이 온리 뮤탈리스크만 찍은 거 지금 체제를 안 바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뮤탈리스크만 한꺼번에 잡